진짜 맛있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 사람들이 먹기 제일 좋아요. 무카타 맛집 맞습니다.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입맛도 틀리게 분배시면 되는데 무카타 맛집입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난킹 난킹 리젠시 이걸 어떻게 먹냐면 일단은 배추째 한국 샤브샤브하고 똑같습니다. 배추를 넣어 배추를 넣고 파도 넣고 김도 좀 제가 넣고 그리고 이거는 바타도 얹어주고 진짜 나중에 외국에 놀러 오시는 분은 여기 오셔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. 와서 실망을 한다 절대 네버 그럴 일 없습니다. 국가가 소스에 보면 여러분들 양념장 꼭 마늘하고 고추를 꼭 넣어야 됩니다. 안 넣으면 못 먹어요.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난 넣는 게 맛있더라고. 마늘하고 여기 국가가 찍은 소스를 좀 1:1:1 비율로 해갖고 국물도 칼칼하고 맛있어요. 밥도 먹으면서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 대패 한국으로도 대패인데 맛은 있지. 이게 스키르가 아니고 한국으로 따지면은 샤부샤부 느낌 많지. 이 물에 살짝 얹는 거는 굳지 말아도 맛이 없을 수도 없고. 일단 한 개 먹자. 와, 한 잔 먹고 먹어야 되는데. 너무 맛있다. 이건 다 먹을 수밖에 없다. 가고 가. 가자. 짠! 아까 전에 넣었는 배추들하고 이게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본의 하이볼 느낌하고 똑같습니다. 원래 저는 리젠시를 먹는데 이거는 샘송이라고 도수는 40도고 이 나라 양주 이렇게 이제 탄산수랑 이렇게 섞어 먹으면 하이볼 느낌이야. 하이볼. 오, 그리고 국물도 먹어야 돼. 이게 더 진국이거든. 와, 진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먹여주고 싶네. 어떤 맛일까? 이제 못 갔다가 특히 여기 가게는 진짜 한국 사람 입맛에 진짜 정확하게 짚는 곳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가격도 저렴하거든요. 태국에 놀러 오실 분들 여기 꼭 와보세요. 꼭 강추 남대 한인식당 가면은 한 가족 가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오면은 한 2,500바트 3,000바트 나오거든요. 여기 네 가족 와서 실컷 먹어도 한 2,000바트 미만 술까지 먹어서 포함해서 여기 진짜 맛집 무카타 맛집 여러분들 여기 뷔페로 되어 있는데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방콕에 가족 여행이나 여행 오시는 분들은 강추입니다. 진짜 강추.